위금숙 박사님, 위금숙 박사님 컴퓨터 공학 전공하신 박사님이고 정부에 이런 설계라 이런 거 많이 하셔서 그 정부의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인이 많이 다루신 분이라서 아주 그 아까 장영우 대표님 발표에 이어서 우리 위금숙 선생님 발표를 원래 토론자지만 발표 수준에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저는 지금 앞에 저의 소개 중에 몇 가지 제가 경험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저의 프로필을 했는데요. 이거는 오늘 발표할 내용과 관련된 저의 경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까 첫 번 발표하신 그 이승욱 교수님 말씀,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까지 서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좀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저희 배경,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자계산학과 학부를 들어갔고요. 석사과정도 전자계산학과, 박사과정도 전자계산학과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컴퓨터공학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전공을 했고 이제 신경과학 이쪽 분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로 이제 연수원 교수로 있다가 정부에서 전자정부로 하는데 행정직만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1호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전자정부 사업을 공무원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은 행정자치구, 3년은 기획자치에 있으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는 시스템, 이제 지금은 정부 24인데요. 그때는 안방민원 시스템에서 주입고 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조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 시스템, 이런 것들 쭉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6년 정도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전자정보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기반체계에 대한 실무위원도 했고요. 그러다 보는데 저는 이제 정보와 전산화의 엑셀레이터를 많이 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이고 빠른데 문제는 이것이 뚫리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는 성능 좋은 엑셀레이터도 있지만 성능 좋은 브레이크가 있을 때 그게 좋은 차지 잘만 달리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거는 진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정부의 통합 전산 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6년 끝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위기관리를 하는 조직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때가 2003년도죠. 2003년도인데 근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라고 해서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이곳을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안체계나 이런 체계가 없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이게 좀 뭐랄까 이걸 빨리 누군가 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없고 우리나라 시스템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이제 그 위기관리 센터의 비지팅 스카우 교환교수 프로그램이죠. 그걸 가서 1년 정도 하고 왔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재난관리 자연재해든 뭐 IT 재난이든 해도 위기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컨설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기관리 연구소장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4월 15일 날 저는 사전투표하러 갔는데 제가 신분증을 딱 주는데 이걸 스캔을 하고 나서 찍혀지는 거니까 QR코드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 왜 내 신분증을 줬는데 QR코드가 나오지? 왜 내 정보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 설계가 됐지? 저는 그때부터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수요정보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쭉 빨라서 해오다가 최근 작년에 들어서 이제 대통령 그 후보자들이 나와서 당선들이 얘기할 때 저는 이거 제일 먼저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들 중에서 오직 판결 총리님만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나머지 후보자들 한 명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또 너무 이상했죠. 아니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데 이 선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다루지 않는 그런 대통령들이 나오지? 너무 이상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뭔가
정부가 우리나라 이런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저의 경험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황교안 캠프로 가게 됐고, 지금은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의 기획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전투표 시스템 개선 방안이라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냥 QR코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정부의 컨설팅을 한 것처럼 현재에 대한 문제점, 이거에 대한 IT적인 문제점, 정부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이제 부정선거 방지됐지만, 그럼 공정한 선거는 뭐냐? 공정한 선거는 어떤 거냐? 여기서부터 먼저 개념을 잡고, 그러면 이제 당일 투표 시스템은 그간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사전투표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당일 투표 시스템하고 사전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투표 용지에 대한 거, 일련 번호에 대한 거, 관리관의 도장, 이것이 관리관 도장을 안 찍으면 보관 문제인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 시스템에서의 QR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법과 달리 바코드가 아니면 QR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QR코드가 들어가면 뭐가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전산을 활용하는 사전투표 시스템. 사전투표 시스템은 전산 활용 시스템입니다. 전산 조직을 활용 시스템. 그럼 전산 활용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것에 지금 현상과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정보 공개의 수준은 어떤가? 이걸 분석을 하고 마지막을 이제 결론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공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그럼 공정선거는 뭐지? 첫 번째, 유효한 선거권자가 투표를 해야 되겠죠. 유효한 선거권자가 아무나 투표하면 안 되겠죠. 다른 나라 사람이 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 명부가 정확한가, 이거를 이제 먼저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투표자 수하고 투표지가 같은가. 예, 실제적으로 이제 선거인 명부 중에서는 선거, 투표를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투표자, 실제 투표한 사람과 투표 지수가 같은가, 양에 대한 부분, 1인 1표 원칙 준수하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표한 대로 그대로 개표되는가, 이건 내용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바꿔치기 하면 안 되는 거고, 다음에는 비밀 투표, 내 투표지를 남을 볼 수 없는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쉽게 검증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검증 용이성,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바로 공평하고 올바른 선거 시스템으로 우리가 갖춰져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일 투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종이 투표, 오프라인 투표, 익숙한 투표죠. 이거를 여러분들 투표를 해보셨으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입구에서, 네.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이때 보면 투표 명부에 이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신분증이 맞는지. 그러면서 여기서 저희가 예, 맞다라고 해서 사인을 하죠. 예, 손도장을 찍든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예, 투표용지를 받는데, 이 투표용지는 인쇄돼서 온 거죠. 거기 인쇄돼서 온 거에는 이제 1년 번호가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인쇄돼서 온 거니까 이것도 오프라인입니다. 종이로. 그 자리에서 출력하는 게 아니에요. 전산 조직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인쇄돼서 그 전날이나 그날 새벽에 온 거를 가지고 이제 발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고요. 그 투표함일 때 이렇게 상관인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당일 투표인 경우에는요. 그럼 이런 절차를 보면, 예, 옆에 있는 말씀드린 것 쭉 이제 살펴보시면, 맨 처음에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에게 명부하고 투표용지를 인계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에게 주고, 그러면 선거 당일은 투표관리관이 이제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신분증을 보고 본인 확인을 하고 명부에 확인을 하고 사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네. 자신의 도장을 찍어준다는 얘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도장을 찍어줬어,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일련번호를 이걸 떼고 주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걸 다 이제 그 투표를 다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투표관리관은 이 남은 용지를 또 누구한테 주냐면 선관위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은 투표 시간 기간 내만 이 투표용지를 갖고 있는 거죠. 예, 나머지는 선관위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1년 번호는 연속된 번호니까요. 여기 있는 숫자를 쭉 보다 보면 나머지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나머지 숫자가 100번이다 그러면 몇 명이 투표한 거냐면 99명이 투표한 거죠. 그래서 1년 번호로 이제 투표자 숫자를 확인하고요. 또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투표시간에만 다룰 수 있습니다. 예, 집에 가서는 다룰 수가 없죠. 예, 투표용지를 다 반납하니까. 예. 근데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주체이고 나머지 투표 후에도 남은 용지를 다 갖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선관위는 여기서 도장을 찍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투표관리관은 자기 도장을 가지고 집에 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투표 시간에만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당일 투표를 분석한 결과 어떻게 보냐면 선거의 명부는 정확해요. 종이로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요. 몇 명이 투표했냐 그런 걸 사인한 거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인 1표 원칙. 이것도 뭐냐면 투표관리관이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확인해주고 나중에 이 1년번호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쉬워요. 검증하기도 쉬워요. 그 다음에 비밀투표 원칙. 아예 그 투표지에는 번호가 없으니까 비밀투표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이냐. 1년번호를 떼고 투표했기 때문에 나중에 개표장에서 내가 투표한 용지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맹점이죠. 그건 검증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점으로는 유권자가 제대로 투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이 되면 더 좋겠다. 예,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개인 도장과 관련해서 엄청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 개인 도장이 뭐가 이슈인가? 법에서는 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도장이면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투표관리관은 선관위가 준 도장을 사용하고 나중에 선관위한테 돌려줘요. 그러면 그건 도장은 누구 겁니까? 선관위 거죠. 네. 이건 자기 이름이 쓰여 있더라도 그거는 선관위 도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핵심은 책임 소재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투표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자기 도장을 찍으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자기 도장을 찍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도장을 찍은 투표관리관 책임이죠. 그러니까 명확해져요. 책임자 추궁을 명확해질 수 있어요. 나중에도 이 문제가 생기면 투표관리관을 불러오면 돼. 자기 도장이 있으니까 너가 이때 이걸 찍었냐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선관위가 준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대상은 누구냐면 둘이에요. 그렇죠? 투표관리관이 투표 시간에 찍을 수도 있고 나머지 시간에 선관위가 찍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선관위는 종이도 갖고 있고 이 도장도 반납하니까 도장도 갖고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검증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무슨 증인 신청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는 검증이 용이한 시스템이 아닌 거죠. 지금 이것이 이번에 이제 그 상부 대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중앙동 제1투 김공명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도장은 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입니까? 아니죠. 선관위가 제작해서 배포했고 나중에 가져가는 그런 도장이니까 이건 선관위 도장이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네. 네, 투표관리관 도장은 자신의 도장,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개인의 도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인이 아닌 선관위 소유의 도장을 찍고 나중에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검증 체계가 부실하고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붕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게 법 위반이 되어 있다고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불법임에도 강행하는 경우에는 중과 처벌 규정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의 이제 검증 방안은
지금 번호를, 이거는 뭐, 이 바코드지만 이 번호를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이 번호를 세 개를 넣자. 그래서 하나는 그냥 투표지에 놔두고, 다른 하나는 선관위에 보강하고, 다른 하나는 선관위한테 주자. 그래서 나중에 검증할 때 이 세 가지가 맞아야지, 그래야지 네, 정확한 거니까.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웹에서 이걸 아예 없애지 말고, 이 자기 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더 확실하게 당일 투표도 훨씬 더 검증 가능성 면에서 더 좋은 그런 개선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입니다. 당일 투표에 대한 부분 알고 사전 투표를 이제 보는 이유는 당일 투표 시스템을 알아야 사전 투표는 뭐가 다른지 볼 수 있으니까요. 사전 투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전 투표는 이렇게 전산 장비를 이용해서 합니다. 본인 확인기. 본인 확인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신분증을 넣으면 스캔을 딱 합니다. 스캔을 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추출됩니다. 이거는 그림이고 얘는 데이터예요. 얘는 그럼 주민번호도 이렇게 추출이 되고요. 사진도 추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추출된 것 같고 뭘 주냐면 이제 요 오른쪽처럼 내가 신분증을 넣으면 이런 투표용지가 나오는 거죠. 투표용지에 여기 도장도 찍혀 나오고 여기에는 QR코드도 나오고 이런 사전투표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봉투, 이게 회수품 봉투인데요. 관외 투표인 경우에는 봉투도 줘서 이 투표지를 여기다 넣도록. 근데 여기는 바코드가 있죠. 이건 뭐냐면 주소지예요. 훨씬 더 우편을 잘 발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쓴 겁니다. QR코드가 아니라 바코드. 바코드, QR코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합 명부 시스템이라고 하는 여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종이가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 단말기에서 서버에 있는 내용을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스캔하면 여기에 아예 단말기 위에 이 스캔한 사람에 대한 정보, 여기 주소도 나오고요. 경기도 과천시,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주민번호, 끝자리. 예. 요렇게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는 거죠. 데이터. 예. 그러면 통합명부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중앙선관위에는 선거인 통합명부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소마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분증을 넣으면, 예, 요 부분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서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예, 발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그 장영 사장님께서 정말 디테일하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고향이 온 느낌이었어요. 제가 전산과이기 때문에, 예, 고향이 너무 익숙해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정보에 쓰면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심플리파이 해야겠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신분증을 주면 나한테 QR코드를 줘요. 이 QR코드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아시죠? 간단하죠? 내 신분증을 넣었더니 내 QR코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 수 있죠. 서버를 통해서. 여기에 로그에 기록되든 데이터베이스에 있든 어쨌든 내가 넣는 건 내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QR코드를 갖고 어떻게 해요? 치다에 가서 내가 딱 찍으면 나오잖아요. 뭘 나와요? 백신. 패스 맞았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이걸 찍는 순간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요. 음성으로까지. 너무 쉽죠? 예, 이제는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익숙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신분증을 넣는데 QR코드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비밀투표인데? 저는 4월 15일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게, 아,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자, 그럼 차이는 뭐냐? 여기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일련번호를 떼줘요. 그러니까 비밀을 보장이 되죠. 사전투표는 이걸 안 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정보가 누가 여기 있는 기표 조작하고 누가 누구를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알고 비밀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사전투표 절차도 이렇게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이전에 이 본인 확인기를 신분증을 넣고 출력을 할 때 이 도장의 부분입니다. 이 도장은 당일 투표할 때는 이렇게 찍어줘요. 선관위가 100% 도장을 찍어줘요.
사전투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조장이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서버에. 그러니까 아예 프린트 하는 거예요, 프린트. 네. 도장 안 찍어요. 그럼 그 프린트를 언제 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현장에서 잘 몰라요. 예. 네. 아까 그 투표용지하고 조장만 있으면 찍을 수 있듯이 투표소가 아닌 다른 쪽에서도 어쨌든 단말기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보면은 선거명부의 정확성. 이거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선거통합명부 전국 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눈으로 확인 안 돼요. 서버를 봐야 돼요. 전산으로만 확인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참가인이 옆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산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1인 1표 원칙.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 장비에서 나와요. 전산. 근데 이것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몰라요. 현장에서의 당일 투표는 현장에 있는 사람 카운트만 하죠. 이거는 어떻게? 관외 투표도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장에서 있는 사람을 카운트 한다고 해서 일련번호로 확인도 안 돼요. 네. 좀 깜깜한 거죠. 그리고 비밀투표 원칙. 예. 여기서는 이제 일련번호. 사람 온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줘요. 결국 순서를 온 시각대로. 컴퓨터에는 타임스탬프가 찍히거든요. 온 타임스탬프 순서대로 일련번호 순서대로 나오면 누가 누구 찍힌지 바로 알 수 있죠. 예. 비밀투표 원칙에 침해됩니다. 바꿔치기 고장. 요거는 QR코드 일련번호하고 입건자 식별이 가능하므로 네퍼도 찾을 수 있어요. 좋은 점은. 예. 그런데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다 전산으로만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산으로만. 그럼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있어요?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이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한테 있는 거죠. 예. 이걸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국민 아무도 몰라요. 깜깜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산 감사하고 검증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돼요. 아까처럼 이 장 사장님께서 다 로고를 해서 확인하잖아요. 요거를 볼 수 있는 이 로고에 누가 작성했는지도 로고에 남거든요. 요거를 갖고 실시간으로 요거를 검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디텍트 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97년도에 정부에 있으면서 정부 전산소에 있었거든요. 정부 전산소에서는 행자가 뭘 갖고 있냐, 부동산 정보를 갖고 있어요. 부동산 정보를 누구는 볼 수 있냐면 그 담당하고 있는 오퍼레이터는 볼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조상 중에 혹시 남겨놓은 부동산이 있으면 잘 찾아주겠다고. 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나올 때쯤, 2000년도 가까이 됐을 때, 그때는 볼 수 없대요. 왜 그러냐면, 보는 기록을 보면 이게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추궁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만 담당자도 마음대로 못 보죠. 자기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자정보를 하면서 이런 위기관리 시스템, 위험관리 시스템, 감사 시스템 이거를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갖춰져 있어서 우리나라 전자정보가 세계 1위인 거죠. 여기는 모르죠. 여기는 모르죠. 왜냐면 이거를 근데 저는 이 시스템이 정부 통합전자 센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부 통합전자 센터에 들어가 있는 건 다 관리를 해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있는 시스템에 정부 통합전자 센터도 서울하고 대전하고 광주 이렇게 세 군데 만들어놔서 문제가 생겨도 한 군데서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로 갖고 있다면 별도로 갖고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정부에서 갖고 있는 전산 시스템은 통합전산센터에서 어떻게 돼요?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감시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고 감시도 자기가 합니다. 그건 뭐예요?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 원칙에서 자유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QR코드 부분이 그럼 진짜 일련번호가 있는가 이 부분이 중앙일보에 4.15 후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1번 여기 있는 투표관리관을 통해서 이건 사전투표를 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은 국회의원 여기가 공주, 부여, 청양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을 보고 이 김준호가 이 사람이 어느 투표소에 있는지를 알면은 이 사람이 투표소를 알 수 있죠. 자기가 투표한 곳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유권자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죠? 주요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죠? 우리 사진기 들이대면 여기 번호가 쫙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0000-5642번. 아, 이 사람은 여기 부여구대 5642번째로 왔구나를 알 수 있죠. 0000-5642번째를 여기 부여구대 접근했던 사람 순서대로만 하면 어때요? 이 사람을 특정 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저거 쓰레기통에 놨다는 거죠. 네, 근데 저거를 QR코드 리더기 필요하겠다. 리더기 필요하고요? 제 핸드폰으로 지금 찍은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얘가 누군지는 그때 뭐 확인하는 거는 아까 장사님이 하신 것처럼 이걸 가지고 조작하면 누가 어디서 찍은지를 나올 수가 있죠. 뭐 그런 대답도 해주셨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QR코드 뽑고 바코드 뭐 이거 이슈가 많았는데 그거 왜 이럴까? QR코드는 예, quick response. 이게 좀 더 빨리 처리가 되고 바코드보다는 좀 뭐랄까 인식하기가 더 빠르답니다. 바코드는 이렇게만 해야지 잘 되지만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만들었죠. 일본의 덴소 외부사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특허권 행사하지 않아서 무료로 쓰고 있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냥 QR코드가 안 갖고 그냥 제가 홈페이지 친구가 있더니 이렇게 나와요. 바코드, QR코드 이렇게 나와요. 얘는 바코드라고 안 나와요? QR코드라고 나와요? 네. 그러면 QR코드가 바코드가 왜 문제가 되는가? 바코드는 바예요. 바. 바죠. 긴 그 바에서 여러분들 음료도 마실 것인데 좀 막대어야 하니까 바코드라고 한 거고요. 얘는 막대어. 이 차원 바코드이긴 하지만 얘는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죠. 얘하고 그러니까 QR코드, 그러니까 바코드하고 좀 차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얘는 QR코드죠. 바코드는 최대 20문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20개 문자는. 근데 QR코드는 몇 개까지 있느냐. 숫자는 7,000개 이상, 문자는 4,000개 이상. 그러니까 200장 업고지 21개의 자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훨씬 많죠. 20자를 넘는 바코드하고 QR코드를 넘는 거. 그러면 여기에는 어때요? 우리가 스캔했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 주민번호, 뭐 정보 다 여기 들어가도 충분히 남죠. 사진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 참석하시는 우리 김현철 장군님이 쓰신 책을 보면 덴소사에서는 SQRC를 개발했대요. 그러면 SQRC 이 코드는 뭐냐? Secret Function Equipped QR 코드예요. 비밀, 그러니까 비공개 데이터도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코드예요. 하나의 코드에 여기에 비밀 정보도 넣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하면 공부의 정보만 보지만 비밀 정보까지 들어가 있고 자기 고유의 스캐너, 전용 스캐너를 유리하게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근데 성관이는 그 덴소 웨이브사의 코드를 사용하고 사용했답니다. 4.15 때. 그래서 만약에 SQRC를 사용했다. 그러면 우리 정보도 다 들어가서 여기에 담고 누군가는 요 스캔하고 이것이 통신망에 악의적이든 고의적이든 이게 나간다면 우리 국민의 정보가 다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옷을 사러 갔더니 이런 마크가 있더라고요. 피팅 룸에 가방 들어가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저 가방 들어가 가지고 난다면 훔쳐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꼭 훔쳐나오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라이터를 갖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코드로도 넣을 수 있도록만 만들면 굳이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QR코드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렇게 많은 21개의 200자 원고들이 넣을 수 있는 그런 QR코드를 굳이 써야 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성관이 대답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선언인자가 필요하다. 선거명 12개, 선거구명 8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4개, 일련번호 7개, 일련번호 또 확인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봤는데 선거명이 12개예요. 이거는 2020년 4월 15일 하는 두 번째 선거 이렇게 해놨대요. 저거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전산을 전거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의 도로명 주소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우편번호 체계 그거를 2자리에서 5자리로 바꿨습니다. 한 자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왜 그러냐? 이 한 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국민 전체에게 미쳤을 때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코드 설계하고 전자정보하면서 행정표준 코드화를 했어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코드화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이거는 일반 고의적으로 QR코드를 쓰기 위해서 늘려놓고 나라밖에 저는 가해지지가 않고 아니면 정말 무식한 그 개발자가 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서 관할 선거구 위원회 이런 위원회 명이잖아요. 이거는 4자예요. 요 4자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이 남아요. 이건 그런 말은 뭐냐면 요 4414라는 걸로 위원회 명이라고 하는 걸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매칭 코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선거명, 우리가 선거가 얼마나 많아요? 3자면 1000개의 선거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선거, 그러니까 선거 아이디죠. 뭐, 저는 사실 두 개만 해도 된다고 보는데, 뭐, 넉넉하게 이제 세 개하고, 선거구명. 선거구가 몇 개입니까? 250몇 개잖아요? 그러면 세 자리면 충분해요. 이 세 자리랑 나머지는 매칭 코드로 할 수 있어요. 일련번호는 일곱 개만 하면 돼요. 저는 13자리면 충분하다고요. 그러면 여기 13자로 바코드로, 그래, IT를 한다고 바코드로 하고, 여기 있는 숫자까지 하면,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는 궁금하고 어쨌든 저는 컨설팅을 받지 않고 제가 해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맵핑 테이블로 적용하면 코드 간소화한다. 그리고 바코드 사용도 가능하다. 법을 준수할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번호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5자리 우편 체계라고 하는 거 했다고 했으니까 5자리를 우리는 모든 구역을 다 나눌 수 있어요. 선거구도 이렇게 구역으로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참가자를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주소하고 선거구하고 매칭하는 게 너무너무 진짜 거기 돼요. 그러니까 도로명에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5자리 우편번호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기초 구역코드예요. 요거 만들어지면 조합을 해서 명이니까요. 이런 조합을 해서 선거구도 쓸 수 있으니까 일본까지 개선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 예,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QR코드 법제적으로 분석을 하는 부분 예, 여기서는 일련번호 바코드를 쓰고 예, 여기에 있는 거 다른 거 넣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코드를 써야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표준 국가 대사전에 바코드 하면 이렇게 나와요. 예,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대사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아니라고 하는 데는 딱 구분된 것 같아요. 예, 중앙선관위하고 대법관들 그러고 이거를 저기 무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선출직들. 그래서 선출직들은 사실은 불쌍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선관위 때 립보위원 선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학하는 사람이 왜 우리나라 이런 시스템까지 다 알아야 되는지 머리가 아프지만 하여튼 보면 볼수록 좀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QR코드는 법위반이다. 그리고 검증이 용이하도록 일련번호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인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국어대사전의 정의하고 다른 대법원의 왜곡된 판결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관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전투표관리관의 조작, 요거는 4인으로 날인하도록 되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투표관리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달라지는 부분은, 예. 아, 요거는 사전투표관리관, 예. 이거는 여기서 사전투표는 4인이 아니라 자신의 조작이라고 용어를 바꿨지만, 어쨌든 이게, 같은 내용이죠. 개인의 조작, 자기 소유의 조작을 찍도록 되어 있는 거, 예, 이것도 앞에 얘기한 거, 예, 같은 내용입니다. 도장과 관련해서 제가 이 표를 봤는데 이거는 3구 대선에서 대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곳의 비정상 투표지의 예입니다. 투표지 색상이 이게 원하는 이제 보궐선거는 그레이, 회색 이런 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갑자기 노란색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건데요. 얘를 딱 봤더니 어때요? 요렇게 각살봉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용산구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희미하죠? 제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 장표 중에 한번 볼게요. 이 장표 중에 요거랑 전에 거랑 보면서 구반대에 있는 로고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거랑 구방대 로고하고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달라지나요? 이거 구방대 로고. 여기가 제가 이거가 하얀색일 때는 얘가 동그란 일만 보여요. 근데 제가 복사해서 이 배가 그레이색이니까 이렇게 보인다. 얘랑 얘랑 똑같아요. 이렇게 복사한 거. 예. 그쵸? 예. 자, 이게 하얀색일 때는 이게 구별이 안 가요. 이것이 회색이니까 구별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 이거 복사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렇죠? 제가 이거 이제 구방대 로고 황교안 대표님한테 허락 안 받고 이렇게 많이 인쇄해도 상관없어요. 복사할 수 있으니까, 예, 인쇄할 수 있고, 예, 제가 너무 실질적인 이게 제일 좋겠죠. 예,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 숫자가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성이니까 숫자가 정확해야 되는데 관내 사전투표자의 수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보면요. 관내 사전투표를 할 때는 투표용지만 줍니다. 관외는 투표용지하고 회선권 봉투까지 줘요.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는 봉투에다가 투표지를 이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투표지를 여기다 넣고 투입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이제 우체국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비밀 투표, 그러니까 비밀 투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투표 용지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세게 되면 투표 용지만 주고 봉투를 안 주니까 그거는 남이 누구에게 몇 표를 투표했는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는 세지 않아요.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세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얘는 투표지를 세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자 수를 계산하지만 관내에서는 투표지를 계산하지 않아요, 현재.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투표함에 있는 걸 그대로 어디로 가요? 선관위한테 줘요. 선관위한테 보관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통합 명부 시스템이 구성이 있는데요. 서버가 있고 사전투표소에서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뭐 통신망과 뭔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서버에서 온 것만 출력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통신망은 다 해킹이 가능합니다. 예, 해커들이 그거로 해서 돈을 많이 벌죠. 해커가 만약 와서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했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수하고 여기에 있는 수를 모르니까. 그렇죠? 여기는 실제적으로는 200명이 왔어요. 50명이 관내고 150명이 관내예요. 근데 얘가 150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얘가 여기다 해킹해가지고 여기 200개였는데 300개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체계가, 경쟁 체계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관위를 저도 했지만 혹시나 거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선관위 서버에서 아예 이 사전투표소가 아니라 여기에서 투표용지를 발급을 해요. 예. 여기 서버에 숫자를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투표용지도 발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복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정상 투표용지도 발급할 수 있어요. 이럴 때도 어떻게 돼요?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 왜 이렇게 적용됐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해놨지? 검증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지? 그래서 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법에는 지금 이제 그 제가 이거를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릴 텐데요. 자, 그렇죠. 돼요. 법에는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선용 봉투를 예,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선거인에게는 회선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안을 수 있어요. 회선용 봉투를 안을 수 있어요. 이거를 할 때 그럼 뭐냐면 관내 사전 선거인에게는 봉투 자체를 교부 안 했어요. 회선용 봉투를 안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봉투 자체를 주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봉투 자체를 교부 안 해요. 그래서 확인하지 않도록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저기 158조 5항에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를 회송용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로 교부할 수 있다. 왜냐면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 봉투 주면 되죠. 네,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까지 갔다 오는데 이건 관내니까 관내에서 그냥 하면 되니까요. 이해가시죠? 또 제가 이제 개선하는 걸 했습니다. 이게 법에는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질문을 할 기회가 나중에 잊어버릴까봐요. 네. 하시는 거. 네. 지금 오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투표함이 투명해요. 곧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전산 조직에 대한 투표 부분을 보면, 네. 여기. 전산 조직에 대한 투표지.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산 조직에 대한 투개표라고 해서 278조가 있고요. 여기서는, 중앙선관위는 사무 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투표의 비밀도 보장되어야 되고 정확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전산을 할, 이게 전산화를 할 때는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고, 국민에게 홍보해야 되고, 또 이게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교섭 자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조약으로, 이렇게 사전투표와 관련한 거, 사전투표와 관련한 투표용지 발급기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저희 그, 대학교 때, 컴퓨터를 하면서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컴퓨터는 정직해. 우리가 막 이상한, 막 결과가 나와야 이렇게 막 추정을 하면 컴퓨터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와. garbage in, garbage out. 이것이 컴퓨터라는 거예요. 정직한 컴퓨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표도 중요하지만 개표는 어떻게 했냐면 부칙에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이것도 보궐선거에만 해당이 돼. 보궐선거 등 뭐 네 가지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일까요? 개표인 경우에도, 예, 정당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산조직에 의한 부분에 다만,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본인 여부 확인장치, 투표용지 발급기는 이렇게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만들어 놨어요, 우리 법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법원 가서 이렇게 뭐 고소를 하더라도 법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선관위는 항상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고, 짠. 아, 잠깐만요. 이거 빼기 잘 안 되네요. 한 번 더요. 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투표보다 더 중요한 네, 투표는 개표보다 더 중요한데 무결선 입증을 위해서는 투표에 있어서 이렇게 사전투표에 있어서 투표용지 발급기준 전산화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2항 3항에서는 투표의 비밀보장, 투표의 정확성, 검증성 이걸 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처럼 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대한 그 유효성과 관련한 부분도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나서 사인을 찍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돼요? 이 도장을 아예 인쇄까지 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인을 이렇게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갖고 있는 데는 다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투표관리관이 이걸 입증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우리의 당초의 당일 투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시스템을 지금 사전 투표 시스템에 하고 있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도장, 그러니까 이미지 도장을 인쇄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 뭐 규칙으로 인쇄 날인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위법인 거죠. 자, 그래서 개선 방안은 이런 거 이렇게 다 중간에 서버를 이용해서 뭐 누군가 했다 이거 다 전산 감사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산감사, 그 다음에 견제체계를 갖추고 나서 사전투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없이는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해외에서도 유럽에서도 투개표 전산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그 IE인가요? 거기서 나온 것처럼 여기는 개인정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법제도상으로서는 이미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만들고, 뭐 협의할 수 있다가 그러니까 협의해야 한다고 만들고, 또 사전투표, 투표지 발급기 예외상황 이걸 삭제하고, 네. 그리고 전산한 전제조건이 미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행한다? 그럼 처벌규정 좀 강화하고, 이래야 국민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투표 공개 수준을 봤습니다. 투표자에 대한 투명성 부분, 네, 투표자 수 투명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 투표자 공개하는 것, 그 다음에 개표 시 정확한지 검증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 바로 이 프랑스. 여기서 보면 프랑스에서는 이번 투표 아니라 그 전 투표에서도 이런 투명한 투표지를 썼어요. 여기 장점은 뭐냐면 투명해요. 안에 투표용지가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보시는 지금 공투 안에 투표지를 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넣을 때도 이 사람이 열려줘야지만 투표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넣는 거 그냥 안 보고 싹 넣을 수가 없어요. 꼭 사람이 여기 사무 관계자가 열어줘야만 돼요. 굉장히 안전하죠. 1인 1투표, 비밀 투표, 투명한 투표가 다 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수작업으로 해요. 그쵸. 그 수작업으로 하죠. 번상으로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투표지, 이거 보면은 저기 그 대구에 있는 그 윤용진 변호사님께서 이게 보전 신청하려고 투표함, 이게 너무 부직포로 돼 있잖아요. 부직포. 그리고 위에는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세상에 원래 손가락을 어떻게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썼어요. 여기서는 봉투가 없으니까 개수도 안 되죠. 불투명하죠.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누가 추가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렁한 플라스틱도 위에 물렁하고 부직포 있고 이게 손가락이 들어가요. 정말 심플해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철제하고 알루미늄 제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왜 부직포를 쓴 겁니까? 이렇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쓴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정말.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또 법에 보면은 그 재료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있어요. 다 법에서 피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아까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지를 보면 이것이 그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관외는 뚜껑하고 받침대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인지를 붙여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어떻게 돼요? 이 받침대를 나중에 뺄라고 해요. 예, 뺀다고 여기 봉인지가 이 밑에까지 붙이지 않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렇게 예, 빨간 글씨로 별표.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보이는 거죠. 진짜 겁도 없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밑에하고 위를 이렇게 봉인지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게 뚜껑하고 밑에하고. 하여튼 이렇게 지금 우리 중앙선관위가 발행하는 매뉴얼의 예, 사무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에 투표관리관과 사무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중앙선관위가 지침이 났으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밑에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선거 방해했다고. 그러니까 요거, 이 투표함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하고 내부도 볼 수 있도록 투표함도 투명한 투표함으로 바꿔야 되고 또 요거에 대해서 사전 투표소도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 되고 기표만 안 하면 되죠. 기표소에서만 우리가 내 표를 남한테 이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만 하면 되지. 투표소 안으로 왜 촬영을 못하게 합니까? 촬영을 못하게 하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촬영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건 CCTV 설치해가지고 진짜 이상한 사람 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걸 설치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개표 결과를 보겠습니다. 개표 결과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이제 그 종로구 거서 선상 관외 관 제외 투표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투표소별 이렇게 되어 있죠. 사전 투표 관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전 투표는 며칠 날 이루어지죠? 양일 날 이루어지죠. 1일 날, 2일 날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참가인들은 어떻게 돼요? 오전이나 오후 아니면 하루만 하지 이틀씩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마다 만만 세봐도 발표되는 거랑 체크를 못해요. 저희가 상부 대전 때 이상한 거 있으면 이제 리포팅을 하라고 부방대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내가 한 숫자하고
저기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하고 다릅니다. 훨씬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를 어떻게 해요? 묶어서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죠. 이건 투명하지 않죠. 그래서 공개도 투표소별로, 투표일별로, 시간대별로. 그거 못한다면 오전 시간대, 오후 시간대라고 해서 참관인이 내가 참관해서 그 투표인, 투표자수를 세면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검증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선관위에서 자료 공개가 굉장히 없습니다. 이런 매뉴얼을 또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자료 공개 청구해서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런 거 다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은 건 거기에 그 부정부패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전자조달을 하면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공무원들한테 뇌물줄 필요가 없다. 왜냐면 공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거든요. 뇌물 줘도 자기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것이 공개거든요. 공개의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개가 엄청 적게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선관위가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투표 결과 시간대별로 발표를 하지만 묶어서 발표해요. 사전투표소가 3,500개인데 선거구는 250개. 250개만 발표하는 거예요. 묶어서. 그 다음에 양일인데 사전투표도 양일을 묶어서 발표해요. 투표일별, 투표소별, 시간대별로 발표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최소 단위로 발표를 해야 된다. 이래서 검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투표지가 나와 있는 건지. 요거는 아까 우리 분류기에서 이미지 스캔 하잖아요. 자기 표, 저기 그 바코드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집어넣은 것이 거기에서 이미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전산으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돈 더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공개만 해주면 돼요. 요런 체계가 돼야 내가 투표한 게 정말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시스템, 견제 시스템 당연히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없이는 사전투표가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약 부분 제가 다 말씀드린 건데 결론으로는 전산장비를 사용한 사전투표는 QR코드 사용을 위해서 개인정보 유출할 수 있고 비밀 보장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있는 QR코드는 법대로 바코드만 써라. 코드 간략화하고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간략화하고 또 프로그램도 수정하시라. 그 다음에 투표용지의 유효성,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서 투표관리가 소유의 도장을 찍고 이 절차도 용지가 발급돼서 발급되면 찍어라. 같이 인쇄해서 나오는 거, 이거는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는 회성용 공투가 아닌 일반 공투도 교부해라.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자 수도 반드시 계산하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에 철저한 전산 감사, 상시 감시 체계를 도입해라. 그래서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바로 이제 그 브레이크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위험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증, 네. 자기가 투표한 걸 확인용이 하도록 투명한 투표함 도입해라. 그 다음에 최소 단위 키퍼자수 공개해라. 그리고 자기가 정확하게 투표한 내용이 반영되는지 확인시켜줄 수 있는 검증 시스템 도입해라. 이러고 나서 사전투표해라. 이게 안 되면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